아이, 올가라 아주 정글이 유난히 맛있다. 그죠, 아버지? 아까 김창완 대표한테 전화했더라. 소송 맡아달라고. 뭐, 소송? 아, 내가 소송을 왜 맡아? 뭘로 한다고? 당신한테 한 소리 같은데? 엄마, 김서방한테 한 얘기지? 어. 김서방한테 하는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? 내 언제? 정말 감사합니다. 에? 왜요? 왜요는? 누가 너한테 감사하다고 그랬냐? 애미한테 그랬지. 아니, 나보고 그랬는데? 아니야. 고맙긴 뭐. 홍어 먹지? 홍어 좋아하잖아. 너 왜 나한테 반말을 하냐? 매형한테 하신 말 같은데요. 매형한테 하신 말이죠. 어, 왜 자꾸 엉뚱한 데 뭐 만들어? 짜증나게? 아, 출출하다. 컵라면 먹을래? 컵라면? 어우야, 난 아까 도시락을 너무 든든하게 넣어서 그런지 배가 안 꺼지네. 도시락이 도시락이 아니라 뷔페 수준이었잖아. 아주 신나셨구만. 신나긴. 컵라면 사다줘. 됐어, 나도. 근데 진짜 누구지? 나한테 도시락 준 사람이? 아, 얼른 이거나 해. 회사에서 밥 줄래? 아니. 에이씨, 도대체 뭐라고 적어놓은 거야? 늦었다, 이제 가야겠다. 여보, 멀었어? 어, 잠깐만. 여보, 보이 간대. 우리도 수건을 이런 걸로 바꿔. 엄마! 어, 왜 그래? 왜 그렇게 오바해, 둘이? 엄마랑 형부 아까부터 진짜 왜 그래? 둘이 싸웠어? 아유, 무슨! 제 이상형이세요. 제 이상형이세요. 제 이상형이세요. 김서방, 솔직하게 말해줘. 자네 날 좋아해? 언제부터? 처음 됐을 때부터. 너무 오랫동안. 명심해. 자넨 사위고 난 장모야. 돌아가. 다신 이런 뽀뽀 내가 용서 안 할 거야. 장모님, 제 사랑은 유재인가요? 그 사랑 유재야, 진정 날 사랑한다면 날 사랑하는 만큼 우리 보영일 더 많이 사랑해줘. 내가 미쳤지?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. 유민구 씨 공판을 좀 연기했으면 하던데요. 서명 자료를 더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. 아, 네. 그리고 저기 한참 바쁠 때 휴가 내서 죄송합니다. 마누라가 하도 졸라가지고. 아니에요, 신경 쓰지 마세요. 휴가 안 갈게요.